자, 여러분, 132페이지, 예, 저번주에 공동소유, 그제? 몇 페이지? 132페이지, 그제? 공동소유인데, 자, 132페이지, 그 16번 한번 보면, 몇 번? 16번. 여러분, 그 16번에서는, 여러분, 갑이 몇 분의 2고? 3분의 2지, 그제? 그러면, 가반수권자는 배타적으로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가반수권자는 배타적으로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만약에 갑이 직접, 뭐, 갑이 쓰고 있던, 안 가면 갑의 뭐를 얻어서? 승낙을 받아서 누가, 지금 1번은 누가? 병이 쓰고 있대, 이게. 그러면 어쨌든 갑이 쓰고 있던, 갑의 승낙을 얻어서 뭐, 병이 쓰고 있던 몇 분의 이권자가? 3분의 2권자가 쓰고 있으면 정상, 비정상? 정상. 그러면 어쨌든 을은 누구에게? 병에게 돌려달라 할 수 있다 없다? 없고 병은 어떻게 하노? 자기 지분만큼 무슨 이득 반환만? 부당이득 반환만 청구할 수 있대. 그지?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1번. 그래서 어쨌든 16분의 1번은 누가? 병이 주어 누구? 갑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점유하고, 자, 가반수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아 점유하고 있으면 정상으로 본다, 비정상으로 본다? 정상. 그래서 을은 돌려달라 할 수 없다. 그지? 그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그지? 여러분, 5번으로 갔는데, 16번에 5번. 여러분, 가반수라도, 갑은 가반수다. 갑은 뭐다? 가반수라도, 여러분, 배타적으로,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할 수 있지만, 뭐는 할 수 있지만, 사용하는 거는 할 수 있지만, 뭐, 건물 짓는 거는 한다, 못한다? 못한다. 건물 짓는 거는 뭐로 본다? 공유물을, 물건을 짓는 건 공유물의 변경. 공유물을 뭐? 변경 또는 공유물의 뭐 처분으로 본다. 그래서 전원의 뭐가 있어야 된다?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럼 만약에 갑은 자기가 몇 분의 1일지라도 3분의 2일지라도 건물 지을 수 없고 갑은 3분의 2일지라도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은 누구? 을의 뭐를 받아서? 동의 받아서 지을 수 있다 하는 거. 그거 그지? 그 다음에 이제 17번 틀린 것인데 나머지는 여러분 봐주시고 17번에 4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죠? 과반수거나 동의를 받아서는 배타적으로 쓸 수 있지만 과반수도 아니고 동의 없이는 뭐 전부를 쓰든 자기 지분만큼 쓰든 무슨 적으로 배타적으로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다시 뭐도 없고 동의도 없고 그 다음 또 뭐 과반수도 아니면 뭐 전부든 일부든 자기 지분만큼이든 무슨 적으로 배타적으로 쓸 수 없다. 그치? 그럼 을은 과반수입니까? 과반수 아닙니까? 과반수 아니잖아요. 지금 17번에 4번 을은 과반수가 아니니까 협의 없이는 무슨 적으로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한다. 그지? 그 다음에 18번 공동소유 가는데 옳은 것인데 여러분 공유물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나누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특약으로 몇 년 이내? 5년 이내 분할 금지할 수 있다. 그것도 대항하려면 뭐 해야지? 등기인데 그 5년 분할 금지 약정은 몇 번이든 계속 갱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치? 몇 년? 5년. 자, 근데 1번 맞고 2번 한 번인데 합유에서는 됐습니까? 합유는 여러분 합유는 조심해야 된다. 석자 물건도 전원의 동의 지분도 전원의 동의 다시 합유에서는 뭐 합유물도 전원의 동의, 지분의 처분도 전원의 뭐? 동의. 지금 됐습니까? 예, 하고. 그래서 요
동의 없이 지분 처분할 수 있다. OX? X, 그지? 그 다음에 3번. 여러분, 3번 조심합니다. 3번 총유. 보존행위 동그라미 해서 줄 땡겨서 사원 총의 결이다. 총유에서는 보존은 무슨 총의 결이? 사원 총의 결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3번은 보존행위 줄 땡겨서 총유물의 보존행위 그 줄 쳐가지고 줄 땡겨가지고 무슨 총의 결이? 사원 총의 결이. 그지? 그 다음에 4번 합유 상속 없다. 합유는 뭐만 인정하고 지분만 인정하고 분할 청구 없고 뭐 없다? 상속 없다. 그지? 그 다음 5번 여러분 저당권은 한번 미쳤다 무슨 가지? 끝까지 분할물 위에 각각 그대로 어떻게 미치고 분할됐을 때 설정자 물건에만 집중된다. OX? X. 그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거 이야기가 돼야 되고. 자, 그 다음 9번 갑니다. 19번. 19번 여러분 구분 소유적 공유하면 뭐가 나와야 되노? 특정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되고 다시 무슨 정? 특정 나오고 뭐 분할 청구 나오면 OX 분할 나오면 OX X 무슨 이전? 지분 이전. 다시 구분 소유적 공유는 뭐라는 단어가 나와야 되고 특정 그다음 분할 청구 분할 있다 없다? 없고 무슨 이전? 지분 이전. 그지? 그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3번 틀린 것인데 을의 특정 부분에 병이 방해 행위에서 갑은 병에게 보존 행위로서 배제 청구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다. 여러분 자기들끼리에서는 무슨 또 별도 무슨 또 별도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여전히 뭐로 본다? 공유. 그러면 여러분 을의 특정 부분을 제3자가 침해하더라도 갑은 자기하고 관계 없어도 법률상 지분은 어디에 미치니까 전체 하니까 갑은 병에게 보존행위로서 배제 없다가 아니고 무슨 다? 있다.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여러분 고 4번은 여러분 4번은 그 좀 어렵다. 4번은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 구분 소유적 공유인데 구분 소유적 공유인데 그지? 그럼 구분 소유적 공유도 여러분 등기부상 구분 소유적 공유인지 오리지널 공유인지 등기부상은 표시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결국 그럼 구분 소유적 공유는 누구들과의 관계고? 자기들과의 관계지. 그지? 요거 뇌물을 기준으로 해서 값을 샀는데 2분의 1씩 이렇게 해놨단 말이지. 그지? 그럼 요 지분의 저당권 설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잖아. 그지? 있잖아요. 그럼 구분 소유적 공유인데 지분의 무슨 건? 저당권 설정해가지고 경매. 이 경매를 무슨 경매라노? 임의 경매라죠. 저당권자에 한 경매는 무슨 경매? 임의 경매. 그지? 저당권이 그러면 여러분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 채권자, 저당권자는 여기 구분 소유적 공유라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알지? 알지? 그래서 요 처음에 저당권 설정할 당시부터 구분 소유적 공유고 그래서 임의 경매에서 낙찰받았다 됐으면 임의 경매에서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는 여전히 무슨적 공유? 구분 소유적 공유 그대로 승계한다. 공유를 뭐한다? 승계하고 됐습니까? 근데 여러분 갑한테 돈 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있습니다. 무슨 자? 채권자. 근데 갑의 재산을 조사해 보니까 요 등기부상의 몇 분의 1? 2분의 1. 아니 소유권이 있더라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가압류해가지고 무슨 류해가지고? 가압류해가지고 뭐 받아가지고? 판결 받아가지고 경매. 그걸 무슨 경매라 하노? 강제 경매라 하잖아. 그지? 그래서 요 지분에 무슨 경매로? 강제 경매로 낙찰받았다 말이. 이럴 때는 일반 공유. 일반 공유를 뭐한다? 승계한다. 그지? 그래서 여러분 구분 소유적 공유인데 무엇을 가지고 경락받았느냐? 임의 경매에서 경락받으면 무슨 소유?
구분 소유적 공유를 승계하고 그냥 다른 이 저당권자가 경매한 게 아니라 됐습니까? 강제 경매 일반 채권자가 그럼 일반 채권자는 요 사람이 구분 소유적 공유로 합니까? 오리지널 공유로 합니까? 오리지널 공유로 할지 무슨 뭐 때 보니까 등기부 때 보니까 아 재산이 있더라 무슨 요해 가지고 가압류 해가지고 판결받아가지고 경매했다 무슨 경매 강제경매로 낙찰받으면 무슨 공유 오리지널 공유를 뭐한다 승계 이렇게 한다 예? 그래서 그 4번 정의 경매를 통해서 을의 지분을 뭐한 경우 취득한 경우 그럼 이 경매가 무슨 경매인지 임의 경매로 취득했으면 무슨적 공유 구분 소유적 공유가 당연히 승계 그대로 유지되고 근데 임의 경매가 아니라 무슨 경매로 강제 경매로 정의 만약에 지분을 취득하면은 뭐 오리지널 공유 일반 공유를 뭐 한다? 승계 이렇게 된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거 참고로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그 5번은 여러분 갑의 특정 부분에 갑이 신축 을의 특정 부분에 을이 신축하면은 요런 토지와 건물의 소지하는 같은 거로 본다 다른 거로 본다 같은 거로 본다 됐습니까? 다시 갑의 특정 부분에 누가 신축? 갑 하면 같은 거로 본다 다른 거로 본다 같은 거로 본다 지분 이전하면 법정지상권 근데 갑의 특정 부분에 타인이 신축하면 법정지상권 될 수 없다 그럼 그 5번은 자신의 특정 부분에 Y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한 경우 자 자신의 특정 부분 자식 같은 거로 본다 다른 거로 본다 같은 거로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 취득할 수 있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렇게 그 다음에 20번 한 보면 특정 부분을 매도하여 분할 등기 회피하기 위해서 면적용 구분 공유 마쳤다 이건 무슨 적 공유 구분 소유적 공유지 무슨 적 공유 구분 소유적 공유 맞습니까? 여러분 구분 소유적 공유 일단 딱 나오면 뭐라 이 지문에 뭐라는 게 나와야 되고 특정 그다음 분할 청구 없고 뭐 지분 이전 분할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맞는 거 몇 번 1번 무슨 청구 없다 분할 청구 없고 무슨 이전으로 해야 되나 빨리 지분 이전 무슨 이전 지분 이전 보고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을은 갑의 뭐 없이 동의 없이 Y 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을이 만약에 Y 부분을 점유하는 경우는 무슨 점유다 자기 토지에 있는 걸 점유한 것으로 본다 무슨 점유 자주 점유 을이 Y 부분이 아닌 갑 소유 부분에 신축하면은 자 을이 자기의 특정 부분에 신축하면 자기 거지만 누구 갑 소유 특정 부분에 신축하면 처음부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는 같은 거로 본다 다른 거로 본다 다른 거로 보니까 법정상권 될 수 없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을이 Y 부분을 불법 점유하는 병에 대해서 보존행위로 배제 구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그지? 그 다음에 21번 갑니다. 21번에 틀린 것인데 합유 틀린 것인데 여러분 자 여러분 합유든 공유든 금방 뭐래 너? 보존등기는 무조건 전원의 이름으로 돼야 된다. 자기 지분만의 보존등기 OXX 됐습니까? 다시 보존등기는 무조건 누구 이름으로? 전원의 이름으로 등기가 돼야 된다. 명의 자기 지분만의 보존등기 OXX 그래서 틀린 거 합유재산에서 1인이 임의로 자기 단독 명의로 보존등기한 건 자기 지분 내에서 유효한 거 OXX 보존등기는 자기 지분만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무조건 누구 이름으로 돼야 된다? 전원의 이름으로 돼야 된다. 그래서 틀린 거 그지? 그 다음 3번 뭐 없다 상속 없다 상속 없고 죽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이름만 뺀다 변경등기 합의에서는 무조건 등기 나오면은 뭐 한다 변경등기 이전등기 없다
지분 이전해도 무슨 등기? 변경 등기. 다시 지분 이전 무슨 등기? 변경 등기. 죽었다 무슨 등기? 변경 등기. 무조건 이름만 뺀다.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해야 되고 나머지 여러분 봐주시면 되겠다, 그지? 그 다음에 지상권. 1번 갑니다. 140페이지. 틀린 건 몇 번? 1번. 여러분 지상권에는 뭐가 멸실해도 지상물이 멸실해도 지상권은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고 다시 뭐가 남아있으면 기간이 남아있으면 다시 뭐가 남아있으면 기간이 남아있으면 다시 건물 지을 수 있다 없다? 있다. 틀린 건 몇 번? 1번. 2번. 2번은 뭐고? 주어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2번은 무슨 소유자가 바뀌었습니까? 토지 소유자가 바뀐 경우 토지를 이전받은 매수인은 지상권자에게 돌려달라? 있다 없다? 없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환매특약 나오면 환매특약 환환 나오면 법정지상권 무조건 있다 없다? 없다. 꼭 기억합니다. 다시 뭐 환매특약 환지처분 다시 뭐 환매특약 환지처분 나오면 무조건 법정지상권 있다 없다? 없다.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일단 지료가 결정됐다 몇 년 연체? 2년 연체 하면 무슨 반? 윗반. 그럼 5번은 뭐 저당권이 설정돼 나대지의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저당권자 명의로 지상권 요거 꼭 기억하죠. 5번 무슨적 지상권? 담보적 지상권. 무슨적 지상권? 담보적 지상권. 여러분 담보적 지상권은 최단기간 30년, 15년, 5년 적용하지 않고 담보적 지상권은 여러분 그 저당권이 소멸하면 지상권도 무슨 께? 함께 소멸한다.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2번 틀린 거 3번 갑니다. 3번 제목 붙이면 뭐 지상권의 처분 무슨 권의 처분? 지상권의 처분 저번에 했죠. 지상권의 처분은 무슨 적이다? 절대적이다. 금지할 수 없다. 무슨 권의 처분? 지상권의 처분. 타인에게 양도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절대적이다. 무슨 적이다? 절대적이다. 뭐 할 수 없다? 금지할 수 없다. 하는 거. 그 다음, 여러분, 그 3번에 4번 가는데 틀린 거. 여러분, 자, 3번에 4번, 자, 봅니다. 그럼 각 토지에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권? 지상권 가지고 있는데 요 지상권에 누가? 지상권에 병이 무슨 권을 설정해놨냐면은 무슨 권을 설정해놨다? 저당권. 근데 이 지상권자가 위반했습니다. 지상권자가 무슨 반? 위반하면은 됐습니까? 뭐 위반했을 때는 자 만약에 저당권이 없으면 소멸 청구 즉시 소멸하잖아, 그지? 그럼 요 지상권에 저당권 설정해서 위반했을 때는 일단 누구한테 먼저 통지하냐면 저당권자에게 통지합니다. 통지해가지고 무슨 기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은 지상권 소멸한다. 이게 누구한테 먼저 통지한다 빨리? 저당권자에게 통지하고 무슨 기간? 상당 기간 경과하면. 그래서 여러분 3번에 4번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지료 연체를 이뤄 소멸 청구는 저당권자에 통지하면 적시가 아니고 무슨 기간? 상당 기간이 경과하면 효력이 어떻게 한다? 생긴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요 5번은 자 넘기지 말고 3번에 5번 3번에 5번은 누가? 설정자가 뭐 하세요? 파세요지. 파세요 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그래서 지상 물건에는 무조건 몇 개 있댔습니까? 두 개. 무슨 세요? 사세요, 파세요. 근데 토지 임대차는 무슨 세요만 있다? 사세요. 몇 개만 있다? 한 개. 그지? 그런 게 기억한다. 되겠습니까? 예. 넘어갑니다. 4번. 자, 을은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상권 설정받았다. 옳은 것. 자, 을이 지상권자입니다.
다시 을은 무슨 권자입니까? 지상권자. 자, 을은 지상권 양도할 수 없다가 아니고 무슨 다? 있다. 아까 절대적이랬다. 무슨 적이다? 절대적이다. 그 다음에 토지 이전받은 자. 뭐 이전받은 자? 토지 이전받은 자는 지상권자에게 돌려달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맞는 거 몇 번? 2번.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자, 몇 년 연체해야 위반입니까? 2년, 1년 6개월.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4번. 만료 동그라미 소멸. 만료로 뭐 소멸 무슨존 현존 하면은 계약 갱신합시다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는 최단 기간 또는 몇 년, 종류와 구조를 알 수 없으면 일괄적으로 몇 년? 15년. 자, 기간을 정하지 않을 때 언제든지 하는 거는 어디서 그렇노? 전세권과 임대차. 다시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언제든지 나갑니다. 나게 하세요 할 수 있는 거는 무슨 건? 전세권과 임대차. 그치? 그렇게 기억한다. 그 다음 5번 갑니다. 을 소유 토지 갑이 지상권자입니다. 갑이 무슨 권자입니까? 지상권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 지료 몇 년 연체해야 된댔노? 2년. 근데 앞 사람까지 도합 2년 OX, X 현재 당사자 명의로 몇 년? 2년. 됐습니까? 을이 토지 소유자입니다. 자, 5번에 4번 갑니다. 을이 토지를 양수한 을의 토지를 이전받은 정은. 자, 을의 토지를 이전받은 뭐? 정은. 갑의 을에 대한 지체를 합산하여 2년. 을과 정이 합산하여 2년. 을과 정이 합산하여 2년 하면 윗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합산해서 2년이 아니라 정 자신 이름으로 되었을 때 몇 년? 2년. 됐습니까? 그래서 4번 을은 아니 정은 을의 연체액을 합산하여 2년 하면 소멸이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그치? 그 다음 5번은 또 나왔죠. 5번 요거 아까 지상권에 무슨 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저당권 지상권자 위반했다 누가에게 먼저 통지한다 빨리 저당권자에게 통지하고 무슨 기간 상당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자, 그다음 6번 갑니다. 틀린 거 여러분 그죠? 6번에 1번하고 2번하고 구분해야 합니다. 1번의 핵심 단어 그렇지 양도 이전 다시 뭐 양도 이전 뭐 없이는 등기 없이는 절대로 양도 이전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6번의 1번의 핵심 단어는 뭐다? 양도 이전. 일반 지상권이든 법정 지상권이든 양도 이전은 반드시 뭐 해야? 등기. 등기하기 전까지는 양도 이전 있다 없다? 없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번은 양도 이전이고 2번은 법정지상권자는 다시 주어 끊고 무슨 지상권자는 법정지상권자는 뭐 없이도 등기 없이도 누구에게나 대항할 수 있다. 뭐 없이도 등기 없이도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 2번하고 똑같은 게 어떤 게 있노? 법정의 건물 전세에서 법정갱신 무슨 갱신? 법정갱신 다시 뭐 법정갱신 법정지상권 뭐 없이 등기 없이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법정이라는 말 들어가면 지금 됐습니까? 예. 자 5번 갑니다. 5번은 5번 제목 붙여라.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인데 무슨 규정? 임의규정. 건물 철거하기로 합의하면 법정지상권 승립하지 않는다. 5번 제목 붙이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무슨 규정? 임의규정. 그 다음 7번 제목 붙여라. 어디 끝노? 갑은
자신의 토지와 지상 건물 중 끊고 동일한 상태에서 건물만을 을에게 매도하고 하면 뭐 관습사업인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 관습사업인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 건물 철거 약정 없이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줬다. 자, 그럼 을은 무슨 지상권이고? 법정 지상권이지. 근데 을이 다시 누구에게? 병에게 이전 등기 마쳤다. 근데 그럼 요거는 우리 저번에 할 때 법정 지상권자가 뭐 없이 지상권 등기 없이 처분했을 때 일단은 이전 받았다. 일단은 뭐다? 효고. 그지? 법정 지상권자는 여전히 뭐? 누구? 누구? 을. 지상물 소유자 누구? 병. 되겠습니까? 예. 자, 그랬을 때 그럼 또 법정상권은 법정상권이 되면 무조건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불해야 할 뭐가 의무가 있다. 그지? 그래서 2번 갑은 병에게 토지 사용료 내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있다 없다? 있다. 있고. 자, 근데 갑이 정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하면 이건 뭐가 바뀌었네?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다. 뭐가 바뀌었네?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네. 그럼 을은 정에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토지 소유자가 바뀌어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지상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합니다. 그 다음 8번 갑니다. 여러분 8번, 8번 옳은 것 찾습니다. 1번 저당 목적물인 토지에 다시 뭐 저당 목적물인 토지에 법정 지상권을 배제하는 저당권 설정 당사의 약정은 효력이 없다. 여러분 저당권이 설정된 법정 지상권, 저당권이 설정된 법정 지상권 하면 이건 몇 조고? 366조지. 305조와 366조는 무슨 규정? 강행 규정. 관습사의 법정 지상권은 무슨 규정? 임의 규정. 그래서 저당 목적물 토지의 법정 지상권을 배제하는 저당권 설정사의 약정은 효력이 없다. 맞죠? 예. 그래서 5번은 제목 붙이면, 아니, 이거 1번은 제목 붙이면, 8번에 1번 제목 붙이면, 몇 조? 366조 법정 지상권. 무슨 규정? 강행 규정. 그 다음에, 여러분, 그죠? 2번, 법정 지상권자가 지상 건물을 제3자에게 뭐 한 경우? 양도한 경우는 뭐한 경우? 양도한 경우. 자, 제3자는 건물과 함께 법정상권을 당연히 취득이 아니고 뭐 법정상권은 이전 등기돼야 무슨 등기돼야? 이전 등기돼야 취득. 그 다음에 법정상권이 있는 건물을 양수한 사람은 지상권 등기를 마쳐야 양도인의 지상권 갱신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등기 없이도 뭐 없이도? 등기 없이도 양도인의 지상권 갱신청구권을 뭐 할 수 있다? 대위할 수 있다. 등기를 마쳐야 OX, X. 뭐 없이? 등기 없이도 대위하는 경우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토지 또는 지상 건물이 경매된 경우는 이런 매각대금 뭐 완납시를 기준으로 요 동일 소유 여부를 판단한다. 그거 여러분 4번 갑니다. 해설 간다고 조금 어려운데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 꼭 기억한다. 경매 개시 결정으로 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 간단하게 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무슨 개시 결정?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그럼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하면 바로 뭐의 효력이 발생하냐 하면은 압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뭐의 효력?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동일하면은 동일했다가 달라지면은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 이렇게 한다. 그 다음, 여러분, 자, 여러분, 지금 곧 중요하다. 미치겠죠? 잠도 오고. 여러분, 그제? 자, 요거, 갑인데, 건물 이전 받았다. 법정 지상권이잖아, 그제?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 그러면 법정 용 어른 건물 소유자면서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이지. 그지? 소유자면서
그럼 원래는 요거 소유권 이전, 지상권 이전 몇 개 이전 받아야지 병이? 두 개. 그럼 소유권 이전 받아도 법정지상권 자동으로 이전한다는다? 안 하고. 자, 일반 지상권이든 법정지상권이든 이전 등기, 이전 등기 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전한다는다? 안 한다. 소유권 이전했다고 해서 법정지상권 당연히 이전하는 것은 아니고. 그럼 건물 양수인은 이거 뭐 소유자, 법정지상권은 누구? 을. 이렇게 했는데 무슨 등기 하기 전까지는 이전. 근데 매매로 했을 때는 반드시 소유권 이전, 지상권 이전 두 개 해야 이전하지. 소유권 이전한다고 해서 지상권 당연히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아까 일반 지상권이든 법정 지상권이든 이전 등기 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지금 됐습니까? 자, 근데 이 법정 지상권에 있는 건물을 경락받았다. 무슨 나? 경락으로 소유권 이전되면은 법정 지상권도 무슨 께? 함께, 뭐 없이? 등기 없이. 꼭 기억한다. 그게 지금 몇 번이고? 5번이지. 5번.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경우 그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면 경락인은 등기하여야가 아니고 뭐 등기 없이 건물 소유권뿐만 아니라 뭐도 지상권도 함께 취득한다. 그 여러분 그 4번 5번 꼭 기억한다. 중요하다. 몇 번? 4번 5번 그지? 그 다음 이런 거죠. 분묘기지권인데 무슨 기지권? 분묘기지권인데 몇 년 지나버리면 20년 하면 이장하세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어른 가백의 이장을 청구 있다 없다? 없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갑은 을에게 분묘기지에 대한, 여러분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묘를 설치했고 몇 년? 20년. 뭐를 쉬어 취득하노? 뭐라? 자, 타인의 토지에다 묘를 했다. 20년. 뭐를 쉬어 취득하노? 토지 사용권. 토지 소유권을 쉬어 취득한다 하면 틀린다. 뭐를? 토지 뭐? 사용권. 그래서 몇 년 땡? 땡 되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 이장하세요 이렇게 못하고 토지 무슨 권? 사용권. 그래서 지금 20년 지났습니다. 갑. 2번. 갑은 을에게 분묘기지에 대한 이전 등기 있다 없다? 없다. 없고 단지 뭐 없이? 등기 없이 토지 무승권 사용권을 시효 취득한다. 뭐 없이? 등기 없이 분묘기지권이라는 토지 무승권 사용권을 시효 취득한다. 예?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3번. 합장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 분묘기지는 단지 이제 안 쓰면 되지 뭐. 포기는 뭐 하면 되노? 안 쓰면 되죠. 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포기가 없더라도 분묘기지권은 소멸한다. 무슨 의사? 포기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는 뭐 점유의 뭐가 없어도 포기가 없더라도 분묘기지권은 뭐 한다? 소멸한다. 그럼 포기하면은 이장하세요 비워주세요 하면 비워줘야 된다 안 비워줘야 된다? 비워줘야 된다. 꼭 점유 포기 없더라도 어떻게 한다? 소멸한다. 그 다음 이런 시효 취득하는 아까 타인의 토지에 묘를 설치해서 몇 년? 20년 시효 취득하는 경우는 분묘기지권은 분묘기지라는 사용권을 시효 취득하는 경우는 치료 지급 의무가 없다. 되겠습니까? 예, 그런 것 여러분이 그저 기억해 주면 될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지역권 잠깐 쉬었다가 합니다.